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-21 공동개발 분담금 1조 원 이상을 연체한 인도네시아가 간만에 납부 방침을 밝혔습니다. 올해 안으로 밀린 금액 중 10%를 내도록 준비하겠다는 건데 KF-21 첫 양산을 앞두고 진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갈태웅 기자입니다. 뜨거운 광선을 뿜는 전등. KF-21 전투기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. 고온과 복사열에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환경시험입니다. 이처럼 KF-21은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이런 지점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분담금 일부 납부 방침을 밝혔습니다. 우리 정부의 공공 외교 행사에서 연내 1,000억 원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 1조 원 이상 연체금의 약 10%로 파트너 교체 언급 이후 석 달 만에 반응입니다. 표면적인 그 논리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. 플랜 B를 검토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이 되면 국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세계적인 전투기 공동개발 흐름에 생각이 바뀐 듯 보입니다. 세계 4위의 경제대국 일본도 미국산 구매 대신 영국, 이탈리아와 손을 잡았습니다. 단발성 계약보다 이른 바 규모의 경제가 더 이익이라는 판단입니다.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1조 원 규모의 카타르군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 도입을 미뤘습니다. KF-21 분담금의 63%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 다만 인도네시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는 여전합니다.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.